좋습니다. 자, 힌트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랑 함께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사이. 예.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지인 한 분이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추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능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엄경입니다. 와, 배우 알겠어. 맞아, 맞아, 맞아. 선배님. 요즘 뭐 엄경이나 드라마죠? 맞아. 저는 오늘 제가 존경하는 에스프레소님의 힌트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언니처럼 다정하고 엄마처럼 따뜻한 분이십니다. 엄마, 언니. 뿐만 아니라 장혁님, 그리고 송수원님, 강다리엘님 등 아주 많은 분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은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실 것 같은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면모를 가졌는데요. 이 내면은 아주 쓰디쓰고 강렬한 의외의 면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독한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의 샤론스톤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당대 최고의 화장품, 음료, TVCF까지 접수하면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브라우마, 이 정도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에스프레소님 화이팅! 동명아 화이팅! 아, 네, 배우 예, 예, 엄연경 씨였습니다. 네, 그래요. 엄연경 씨가 아. 힌트를 주셨네요. 예,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일일 드라마의 주연이 엄연경 씨예요. 지소연 씨가 옛날에 뭐 의류 뭐 꼼빠냐라든지 이런 뭐 브랜드들 모델도 좀 했었고. 꼼빠냐. 예, 뭐 예, 뭐 유영석 씨 왜요? 김혜리 씨도 가능할 것 같아. 진희경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모델 출신 연기자예요. 그래, 슈퍼 모델. 좋습니다.